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벼룸입니다. 센서 수트입니다. 2022년 3월 6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은 전투가 발생되진 않았습니다. 그저 폭격 정도만 많이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올라온 긴급 속보가 가장 적을 정도로 그리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회담도 없어서 아마도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둘다 재정비를 가지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적인 지도만 보아도 그리 많은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세가 좀 시작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이우 방향에서는 러시아군이 다시 한 번 더 호스트밀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투정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해서 러시아군이 빼앗은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말하길 러시아군의 폭격이 너무 심해 후퇴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말하길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규모와 강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능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이런 대응에 당황을 하여 하르키와 체르니우, 마리우폴 등지의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는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꺾으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이런 전술 전략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1999년 체첸과 2016년 시리아에서 항공 및 지상 화력을 동원해 적의 사기를 꺾고 시가전에서 승리한 사례가 많이 있죠. 즉 무차별 공습과 폭격으로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도시를 점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은 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가면 갈수록 민간인 사상자가 더해진다는 것이고 화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빠른 수를 쓰지 않는 이상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양상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르니우 방향을 보죠.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아주 큰 실책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로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라스푸티차로 인해서 야지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로만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실책이냐면 너무 보급로가 길고 얇습니다. 근데 이 보급로가 얇고 긴 게 오히려 흠이 됩니다. 보급로에 대한 방비를 전혀 해놓지 못하니까 곳곳에서의 유격대에 의해 보급부대가 각개격파당하고 결국에는 본대가 전투수행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결과가 나오죠. 지금의 전쟁을 봤을 때 어떻죠? 러시아는 단기간 내에 빠른 목표를 달성하고 빠지려고 했으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의 길고 얇은 보급로는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민병대에 의해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급난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그대로 러시아군의 전투 능력이 상실되는 효과로 발생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보급인데 이런 보급은 놓쳐버렸으니 러시아군이 곳곳에서 졸전을 범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체르니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어찌 코노토프 방향에서 오는 병력들과 조우를 하긴 했으나 이것도 역시 언젠가는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길고 얇아요. 이 긴 공격로만 해도 몇백 킬로미터인데 그 몇백 킬로미터를 전부 다 방비를 해놓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의 이런 모습은 언젠간 큰 해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승전 이후 그리 큰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르키우 주지사에 따르면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선까지 진격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사실상 하르키우 전선은 러시아군의 패배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돈바스 지역에서도 그리 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 돈바스의 병력들은 마리우폴 함락 이후 자포리저와 드니프르 방면으로 진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루한스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동부 우크라이나군을 크게 포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러시아군의 역량을 봤을 때 그 능력이 있는지는 미지수고 무엇보다도 하르키우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돌아감에 따라서 이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우폴 역시 아직까지도 저항 중입니다. 이번에 민간인 탈출을 위한 2차 휴전을 했으나 이번에도 러시아군이 폭격을 계속 가해서 휴전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리우폴은 계속해서 저항 중인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초토화 작전을 마리우폴에 진행 중이고요. 남부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과 노바카우바카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 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추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들에 대한 공격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FSB와 국가근위군이 이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SB와 국가근위군은 자국 내에서도 강경시위 진압으로 유명한 것을 고려할 때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일부러 이들을 이곳에 투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금일은 그리 많은 전투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 정도가 전황정리일 듯합니다. 밤 10시 35분쯤이죠. 이근대위가 우크라이나로 의용군을 갔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최초로 의용군 입대를 하게 된 건데요. 물론 이것이 여권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의용군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 세계 52개국 2만 명에 달하는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거의 한계 사단급 병력이 의용군으로 있는 건데요. 당장 병력, 물자가 모두 부족한 우크라이나에게 이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안 좋은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무언가 쎄한 느낌이 자꾸 들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 전문 일간지인 폴리티코에서 발췌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쟁은 분명 당장 어느 순간에라도 전 유럽을 전쟁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전이 되면 3차 세계대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든 이 전쟁이 직접적으로 말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간접적인 지연만 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커져 나토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푸틴이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국제사회의 가혹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졸전으로 인해 러시아의 취약점이 낱낱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푸틴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민수 차량까지 동원을 해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려는 야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심각하게 가면 갈수록 푸틴은 더더욱 극단적인 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핵공격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다 보니 폴리티코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나토가 개입을 해서 우구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전쟁까지 가면 안 되니까요. 사실 이번 전쟁으로 많은 상식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졸전은 물론이거니와 보급선 등 침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상식이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비상식이 상식화가 될 시기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쟁을 계속하려는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사라지는 것이 좋겠죠. 마치 브루투스가 누군가에게 한 것처럼요. 금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